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유통, 화장품 섹터 주간 코멘트입니다. 이번 주 유통, 화장품 섹터의 주가는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통 섹터는 전주 대비 수익률이 높은 이마트를 중심으로 선전한 반면 화장품 섹터의 주가는 부진했는데요. 유통 섹터의 수급이 양호했던 이유는 티몬, 위메프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7월 31일 일본 당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엔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 내국인의 일본 여행 수요 둔화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내수 소비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유통 섹터에서는 금리 인하와 같은 매크로 변수에 민감한 이마트를 지속적으로 주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화장품 산업의 업황은 이전과 변함없이 좋음에도 섹터 주가의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지수의 조정과 함께 수급 쏠림 완화 등으로 인해 섹터에 대한 차익 실현 니즈가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YTD 수익률이 아직은 양호하다는 점에서 작은 잡음에도 주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에서는 실적 안정성이 가장 높은 실리콘투를 주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